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상새 새 챔피언 받도록 하죠. 얼마나 좋은 친구가 나왔을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레앙 광기도 계산해줘가지고 동의율만 낮춰주도록 하고 퀘스트 부르주아 퀘스트가 뭐가 있냐? 부르주아를 하려면 생산 5 증가. 오케이 꿀. 아이씨 행정력이 없네. 아닌데? 잠깐만, 누구야? 어딨어? 야, 장군 어딨어? 이 원래 있었던 애잖아. 설마, 아닌데? 정통성 까였는데? 왕은 취급 안 하잖아요. 버그인 것 같은데? 버그인 것 같아요. 잠시 영상 제가 컴퓨터 다시 껐다 켜볼게요. 뭐야 왜? 왕은 원래 취급 안 하는데? 하나 안 보이나 봐요. 버그네 버그. 네, 다시 보도록 하죠. 뭐야? 아, 버그였네요. 6231.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요. 제독 빼, 근데, 6이라? 차라리 2가 나은데. 아, 2가. 아씨. 사격 아직 필요 없는데? 지금. 지금 사격이 딱히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외교력이 부족해가지고 합병을 못하네, 이거. 외교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합병이 안 돼요. 아이씨! 킹왕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야. 잉글랜드 진출하자. 큰일 날 조에. 대출 열심히 갚고. 상대로 그냥 땅 하나씩 쏠랑쏠랑 빼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야지 합병 빨리 할수 있을 듯. 올레앙 합병하면 독립열망 확 떨어질 거니까 어차피 뭐. 봐봐. 영토 강탈. 쏠랑쏠랑 하나씩 빼먹도록 하죠. 빼먹는 건 과격장에 포함 안 되지 않나?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볼게요. 아니겠지, 딱 봐도. 아까지 그렇게 쏘랑쏘랑 많이 빼먹었는데. 그렇다 치고요. 안 올라가네요. 됐다? 이 정도면 된 듯. 강한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땅 하나씩 하나씩 빼먹었습니다. 어씨, 돈 준다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추기경 4개 했고 부르주아 퀘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토지 몰수 직할지 열심히 올리도록 하죠. 위에 거부터 먼저 상환하도록 하죠.
만기 날짜에 못 갚으면 이율이나 올라가가지고 기분 들었거든요. 잉글랜드한테 두드려 맞는데? 잠깐만, 동맹 누군데? 왜 두드려 맞냐? 포르투갈인데? 상륙작전 성공했나봐. 졸라 두드려 맞네? 너무 두드려 맞는데, 얘가? 거기 처먹었다고? 아, 칼레까지 클레이 날줄 알고 여기 영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르네상스? 깜짝이야, 씨. 35 필요하다? 35네요. 프랑스의 강력한 공국들 이거 빼야 되는데. 아, 돌 올레양 들이 합병 됐네, 씨. 에이, 진짜. 오퍼? 그냥 비싸지도 않았네, 씨. 그냥 테크 올려, 씨. 옆집 잉글랜드 해군 얼마 나와? 더 강력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칼레앙 가져오고. 추기경의 죄. 어린데? 잉글랜드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죠. 빼! 교황 성하께서는 죄를 아셔야 합니다. 저 잉글랜드 순 나쁜 새끼래요. 어디 개새끼가. 너 교황 못해, 이 새끼야. 내가 계속 괴롭혀 줄 거야. 논란 있는 계승. 오, 자신의 전통을 고집하는 친구. 에? 왜 내가 1등이냐? 뭐지? 내가 언제 1등까지 올라갔냐?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어? 아주 열심히 했나 본데, 내가? 28? 휴전. 너. 내 국기 어딨어? 프랑스 국기, 여깄네. 66년. 다 내년이네? 딱대 새끼야, 씨. 너를 위해서 모형산 하나 더 뽑아주지. 건방진 놈들. 교황님, 프로방스 좀 파문 좀 시켜주세요. 교황님이랑 라이벌 아니에요? 라이벌이네. 오스트리아. 그건 그렇다 치고. 투카라야, 쟤좀 파문 좀. 프로방스 좀 파문 좀 시켜주세요. 나쟤좀 먹게. 여기 클라임 많이 박혀있네. 아비뇽 우리 클라임 있는 기왕. 아하, 기왕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해요. 좋은 말할 때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요. 영토 광탈.
1.7% 확률. 짜잘하게 이런 애들 합병합시다. 그래야지 우리 퀘스트 프랑스 중앙지거나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저걸 빼 이거 해야지. 어딨냐? 어, 이거 빼야 돼요. 저거 빼는 퀘스트. 군대를 늘릴까? 50년대? 아. 무력으로 한번 대출 땡겨. 바티칸 침투.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프랑스 지지 부탁드립니다. 딱 50년대 깔끔. 외교관님 또 있어요. 걱정 너노. 그래요. 아비뇽 주세요. 교황님 아비뇽 잘 먹겠습니다. 어씨, 졸라 많이 올라가네. 교황님, 싸게 먹혔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카스티아 아라곤 전쟁 선포. 저 새끼들은 동군 연합 안 하고 전쟁을 하고 나 자빠졌네 둘이서. 지들끼리 싸우는데 저 새끼는. 저놈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자빠졌네 아주. 잉글랜드 시험 끝났고 대용사 한 척 건조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 관계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비뇽 뺐으니까 상당히 사보이 파문 박혔어? 파문 박힌 걸 안 먹으면 후구긴 하죠. 아 파문 풀린 거야? 파문 풀린 것 같네. 너 그거 있었어? 아빠 프랑스한테 말을 했어야지 애가. 어씨 왜 이렇게 많아? 카스티야? 아이씨 아라곤 전쟁 중이지. 아이씨 아빠한테 말을 해야지 그걸. 저 여기 땅 있어요 아버지 프랑스님 말을 해야지 알아듣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파파 프랑스한테 물어봐야지. 잠깐만요. 동네 사보이 루카. 아 장군 죽었네 씨. 제기랄. 아이씨 버러지 새끼가 들어왔어. 야 사보이야 야 쟤 좀 도와라 야. 카스티아 좀 빠지게 야. 카스티아 싸우기 싫은데? 아씨 여기 힘든데 이거. 아 좋은 장군님 다 죽었다. 좋은 분 다 죽었네요 씨. 제기랄. 베르가모 브리시아 가자. 씨. 카스티아 담궈. 나바라 요새 박아놨진 않지? 아 다행이다 야. 좀 박아놨어. 좀 화가 났을 수도 모르는데 안 박아놨네요. 베르가모.
어영선. 또 이탈리아 전쟁. 또 탈리아 전쟁. 452? 루이 데 발루아. 452? 나쁘지 않네, 452. 근데 베네치아. 카스티한테 전쟁 배상금 받고 돈 좀 쏠랑쏠랑 받고 나오면 될 듯? 일단 나바라만 공성하면 전쟁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씨 미친 새끼, 오스트리아 콘티 빌렸네. 씨 토악지 나오네 나쁜 새끼. 어 저 나쁜 새끼 보소. 오스트리아 콘티 빌려왔어요. 씨 새끼. 야 대형선 간다. 어리 그 조그만한 배 가지고 어리 프랑스의 항 무적함 되냐? 너 무적함 되니? 에이 무적함대 아니네요. 딱대새끼야 대형선. 아이 나포 좀 하지. 씨. 나포 좀 하지 그랬어요. 나포 좀 하면 좋을 텐데. 네 배가. 에이 상대가 안 되네요. 아이 나포 좀 하지. 에이, 그걸 나포 못하네 바크를. 와 튼튼 그 자체. 역시 머영선이 좋긴 해. 어씨 뭐야. 공성 잘하고 있다. 내 새끼 잘하고 있다. 어 잘했다. 짝짝짝짝. 통합. 어 역시 내 새끼. 피렌체에서 왜 보석 캐내기가 나오냐? 피렌체에서 왜 나와? 원래 오스탄드 오스만 콘스탄티노플에서 자주 터지는 이벤트인데 저거는? 원래는 콘스탄티노폴리에서 자주 터지는 이벤트인데 왜... 아이씨... 아이씨... 산지 페널티... 산지에 싸우면 족같은데 진짜? 공성... 아이씨... 공성 좀 합시다... 아 진짜 밀라나 미안하다 형이 금방 도와줄게. 아빠가 곧 도와줄게요. 기다리고 있으세요 밀란씨. 됐고 우리가 50년대 부대 꽉 찼네. 자르도록 하죠. 저인 뮤라우스? 미라우스도 아니고 톨레도 담궈. 돈 좀 벌자. 야 전쟁 특수로다가 베네치아 해군 내가 하도 버러지 같은 나라로 해가지고 이 새끼 어디 감히 지금 대형선 이 배나 나포에 와라야. 도와줘야겠네. 카스티아 카스티아 돈 좀 줘라. 돈 오 이건 또 안 먹고 나가면 수는 없죠. 이거는 먹고 나가야지. 이거는 거기 공성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난 돈 벌고 나갈 거야. 전쟁 특수로 돈 좀 벌고 나갈게요. 아라고나 형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너한테 좀 전쟁 배상금 많이 땡기긴 했어도 그래도 너 잘 싸우라고 내가 알아 카스티아 담고 주고 있잖아. 아이씨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였더라? 외교적 평판이 낮아가지고 25연대 올리도록 하죠. 나포? 뭐 나포를 못해요. 아주 이 베네치아 좀 느낌 아주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코딱지만 나와도 그 겔리랑 싸우다가 프랑스의 위대한 대형선과 싸우니까 헐레벌쩍 도망갔겠지. 여기 산지 아니야? 구릉이네? 구릉 41
왕 스탯이 좋아가지고 굳이 장군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2포. 장군 뽑아. 에이, 벌어지던데. 나쁘진 않긴 한데 좋지도 않네요. 사기가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네요. 이제 슬슬 이제 베네치아 담그는 거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톨레도까지 함락되면 이 스페인으로부터 엄청난 전쟁 배상금이 우리 프랑스에게. 아, 달달해요. 달달해요. 포르투갈, 베네치아. 아, 베네치아 동맹 파기? 파기하기 좀 그래. 왜냐하면 베네치아 동맹 파기하면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먹을 수 있거든요. 기분 나빠 그거. 그냥 이 정도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동맹 포르투갈 동맹 파기 그만 해주고. 포르투갈이 동맹 파기하면 모로코 틀렘센. 틀렘센이 왜 이렇게 커? 틀렘센이 튀니스 때려잡았는 거 아닌데? 아니구나. 틀렘센 원래 영토구나 이거. 틀렘센 원래 영토 이 정도 되고 여기 뭐 음자부랑 뭐 그런 데 후드려 팼나 보네 뭐. 어쨌든 카스티아 구력죽이 안 됨? 안 된다. 야 됐다. 에이 봐줬다. 르네상 수용하도록 하고 행정 테크 올려주고 흑세법 통과. 공성이 안돼 뭐. 밀라노 왜 이렇게 공성이 안 되냐? 대출금 상환. 개별 심판 교리. 저 교황 좀 어떻게든 안 되나요? 밀라나 너무 이걸 이겨? 밀라니 잘 싸우네? 역시 내 새끼 잘 싸우네. 해안봉쇄. 아씨 뭐야 이거. 씨 너무 나댔나? 관계 향상 잉글랜드. 어이 뭐야. 아이씨 뭐야 이 미친 새끼. 와 아, 내 배, 씨발. 와, 개박살 났네? 너무 자만심에 찌들었나봐, 씨. 와, 씨, 말이 됩니까, 저거. 저거 개털리네? 너무 자만심. 너무 프랑스 뽕에 빠졌나봐. 아하, 재무관 돌아가셨네요. 와, 저걸 개털리네, 진짜. 잉글랜드랑 싸울 때도 그렇게 털리진 않았는데 추격 6명에다가 잠깐만요. 아씨 저거 공성. 아! 아 개짜증 나네 씨. 공성하고 있는 거 뺏겼네 씨. 반군 잡자. 밀란이 돌려줘. 어딨어. 돌려주고 전쟁 배상금. 돈좀 있니? 상인고 가정 새끼들 돈이 많아요. 아씨 졸랐어. 아씨 페라라. 아 공성 다 됐는데 그거 씨 개털리네 해서 졸라 짜증 나네. 좀 싸운 줄 알아요. 깝무노 너랑 나랑 테크 차이 나요. 테크 올리고 때리세요 님들아. 어디 프랑스. 와 인력 400씩 차한 달에? 확실히 근본 있는 나라긴 해. 나라가 근본이 있어 확실히. 인력이 많이 차네. 전투력 겟리? 갤리 뽑을 바에 안 뽑아, 씨. 차라리 유지비 줄여. 유지비 줄이고 대형선 뽑아, 차라리. 정책의 변화.
프로방스 버려. 새끼가 어디 감히 교황님 왜 이 꼬라지다 왜 이 꼬라지 났냐? 로마까지 뺏기나? 빨리빨리 공성합시다. 거참 됐다. 36점 밀란 빼고, 어차피 뭐땅 돌려주면 좋다고. 40점 기사단 돈 좀 내놔라. 전쟁 배상금 그냥 일시금 받는 것보다 전쟁 배상금 조금 받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됐다 새끼야. 어우 역시 큰 손. 역시 이탈리아의 큰 손. 돈이 많아요. 이 배 언제 다 재건하고 있냐. 저배 언제 다 재건하고 있냐. 속국 싹 다 합병하자. 가스코뉴 분리주의자. 왜 가지 못하니? 과역장이 낮아요. 제가 직접 뭐 땅을 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땅 먹으러 갑시다. 아, 근데 배가 없어가지고. 배가 없어가지고. 네, 영상 잠시 끊어가도록 하죠.